20년 동안 자원봉사 회원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무에서 유로 만들어 주신 우리 이경준 명예 이사장님 수고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물심양면으로 늘 함께해 주신 이사님들 기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와서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따뜻한 후원으로 늘 격려를 해주신 많은 후원자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자원봉사 애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께 먼저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더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름부터 한번 바꿔봤습니다. 좀 더 친근감 있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애원이라는 이름을 풀어서 사랑의 정원 애원으로, 사랑을 이제 영어 글자 love, L-O-V-E를 핵심 가치로 세웠습니다. L은 listen이죠. 경청입니다. O는 open mind 또는 open heart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V는 value others,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E는 execute, 실천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말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애원을 대표하는 또 활동이 있다면 10년 전에 시작한 꿈씨음악회라는 겁니다. 재능을 발견을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무대에 올릴 수 있기까지 했습니다. 무대에 서게 되면 더 열중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연을 하게 되고, 정말 학부모들도 울고 청중들도 울고 정말 감격적인 그런 공연을 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애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꿈씨음악회를 진행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주년이 지났고 다음 10주년을 또 위해서 20주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연주자들이 또 발탁이 됐고, 아마 또 좋은 연주가 작년도 좋았지만 올해도 아주 굉장히 기대되는 연주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처음 연주를 할 때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네, 어렵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 무대 위에 올라갈 때까지 보통 얼마나 연습해? 보통 안 해요. 애원은 참 동안이 고비고비에 정말 중요하게 도움을 준 기간이에요. 그래서 갈등할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 첼로를 해서 뭘 하나 도대체, 이럴 때도 정말 작년에 큰 무대 세워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다시 할 거예요. 오케이. 저는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활동을 배우고 싶습니다. 슈플림 이슬류 보베진의 임유진이에요. 세계적인 유명인사 평야람을 따라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런 꿈. 솔리스트가 되면 좋겠지만 진짜 오케스트라 단원이나 실내악기도 하고 싶어요. 연습 기간을 같이 보내는 거니까 같이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제가 손이 짧고 손가락이 작고 짧아서 카덴터 곡을
칠 때 힘들었고 박자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긴장이 많이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 너 안 어려워요. 그거 아직도 거기 두 번째가 빨라요. 네. 여기 두 마디 쉬어야지, 그치? 네. 어? 이거는 박자가 어려워, 좋네. 이거는 박자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잘하고 있는데, 이런데? 유경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지금처럼 음악하면서 즐거워하고 제 몸이 아파도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황홀해요. 일반 작업장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갔는데 얘가 결국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는 피아노를 치는 게 맞는 것 같아. 브릴리언트. 무대 설 수 있으면 그 무대 하나에 만족하고 공연하는 자체가 그날 아침부터 신이 나서 롤롤랄라 해요. 전문 연주자로서 이제 커갈 수 있는 앞으로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모두 바라는 점들이긴 한데 가장 그게 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애원에서처럼 좋은 시스템으로 지원과 이렇게 기획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술을 통해서 특히 자원봉사 애원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뜻 있는 모든 것에서 해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씩은 노력을 해주는 이런 따뜻한 기회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박자를 정확하게 일단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어떤 멋을 부리기보다 템포보다 그래. 더 중요해요. 템포도 그렇고 박자도 그렇고. 자, 해보자 한번. 자. 베버트 3악장 콘체르토 피아노 그리고 콘체르토는 아주 신비하고 웅장하고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크린 디프레라는 유명한 영국 첼리스트가 있었는데 29살에 희귀병으로 일찍 죽어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크린의 눈물이라는 곡을 붙인 거예요. 들을 때마다 사람들도 눈물 나요. 다빈이랑 저랑 같이 꿈꾸는 게 이제 나이 좀 더 들면은 진짜 예쁜 뭘 이렇게 하나 마련해서 같이 음악하면서 음악하는 애들 같이 모여놓고서는 같이 음악하면서 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유진이가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음악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그런 그런 생활을 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동환이가 하고 싶은 만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이런 기회가 다른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더 계속 이어져서 무대에 많이 설 수 있게끔 아이들 친구들을 해주셨으면 더 바람이에요. 예술을 하게 되면은 참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모든 거를 이렇게 좀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길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을 키워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도 나중에 작은 교육자로서 또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동안 10년이 넘은 이 많은 노하우 가지고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귀에 다양함과 넓게 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 오케스트라랑 다 같이 기억이 넘는 거 연주를 하고 싶어요. 감동을 받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주할 때 많이 응원해주세요.